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이후 다섯 번째로 맞는 비대면 명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동안 우리 명절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변화된 명절 분위기 속 주의해야 할 관절 척추질환과 예방법을 전문의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명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고향 방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명절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가 자칫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절 연휴 기간 주의해야 할 질환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설 명절에도 고향 방문보다는 집에서 머물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의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많이 떨어지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경향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령일수록 기본적으로 신체 활동이나 이런 운동량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집에만 생활하시게 되면 그러한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녀분들의 독립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도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됨에 따라서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 골밀도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체력도 저하되고 또 운동량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도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이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뼈 형성과 이제 반대되는 뼈를 분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골밀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심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골다공증 외에도 주의해야 할 질환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가에서 이제 외부 활동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집에서 혼자 이제 음식도 이제 외부 음식 많이 시켜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게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기름진 음식이나 맥주와 같은 음주를 통해서 퓨린이라는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대사산물이 몸에 축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풍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아무래도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가 쉬운데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 명절에 주의해야 할 관절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수칙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야외 활동이 줄었다 하더라도 집 가까운 산책로 같은 데서 약간 땀 흘릴 정도의 이제 강도로 빠른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햇볕을 또 쬐게 되면은 피부를 통해서 뼈 건강에 이제 중요한 비타민 D 생합성을 이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전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창가에 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기구를 두고 운동을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활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더 각별히 이제 가능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 균형 잡힌 이제 식사를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